보겠습니다. 자,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상승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창원 차장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상승입니다. 반도체 대표주 관심 있으시네요. 자,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상승으로 오늘 가닥을 잡았습니다. 컨택트주.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오늘 시장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백화점, 통신주 관심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도 상승, 내수 소비재와 정유주.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 중립입니다. 반도체와 원전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환 차장과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의 시장 전략을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창환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계속 고점을 탈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좀 힘에 부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처럼 완만히 올라가는 게 부작용 놓고 더 좋습니다. 지금처럼 네. 천천히 올라가는 게 더 좋을 거고요. MSCI 리밸런싱 이후부터 이전과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확연히 달라졌고요. 올해 이제 뭐 9조 넘게 외국인들이 매주했다고 많이 알려졌는데 5월 28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6,400억 매수했고 기관들은 3,25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3,000개약 이상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서 일단은 상방 포지션을 만들긴 했는데 근데 콜 옵션을 순매수하고 풋 옵션도 같이 매수해서 약간 헷지도 대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러니까 이번 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 또 FOMC 그리고 이제 내일 오늘 밤 발표하는 그 미국 고용 지표를 좀 앞두고서 약간의 이제 또 그 어떤 테이퍼링 이런 거 이슈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5월달 수출 지표 발표 이후에 좀 더 지수 상방 방향성이 좀 더 뚜렷한 측면은 있고요. 이제 외국인들이 3개월 연속 삼성전자를 매수했고 누적으로 3,879억 순매수했고요. 그 이전에 하이닉스를 좀 더 먼저 좀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장 상방을 보면서 최근에 업종별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니까 그런 순환매를 노리는 전략도 필요하고 그리고 업종 대표주 특히 지수 관련 대표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목은 기본으로 좀 매수를 하셔도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오르는 것이 건강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과정이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자, 김태성 팀장님 오늘 한참 고민하시다가 네. 네, 상승으로 가닥을 잡으셨네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많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까? 일단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악재가 될 요소들, 뭐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의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혹은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 충분히 출렁거릴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기업들의 실적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로나19가 터져고 나서 굉장히 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좋았던 기업들 그리고 좋아지는 그리고 앞으로 좋을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요. 충분히 신규 매수의 타점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은 당연히 컨택주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면세, 항공 이쪽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저는 그중에서도 지금 이 화장품주 안에서 이 면세와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기업을 오늘은 또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 화장품주도 그 안에서 고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 혹은 온라인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이제 매기세가 나오는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서요. 저는 시장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특히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 흐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는 화장품주 또 그 안에서는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가장 이제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정리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이창환 차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의 에너지를 비축하는 건강한 과정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요즘 시장이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객장에서 매매를 하신 입장에서 진짜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뭐 어렵다기보다요. 뭐 네. 계좌를 막상 보면은 네.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5월 초에 수익 많이 났던 걸 그냥 고고 반납한 수준이지 실제로 어저께 시장 상승에 인해서 계좌는 또 올라가는 게 좀 보이고 올해 이제 그 1월 달에 3,200대의 그 12개월 포드 PL 15.5배였는데 최근에 전일 종가 기준으로 11.6배거든요. 제가 이제 그냥 금병하게 비교를 하면은 1월 달 기준으로 11.6배는요, 코스피 2,400입니다. 이게 너무 단순 비교하면 해서 극단적일 수 있는데, 그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5월 달에 3,255점에서 이걸 100%를 뺀 다음에 3,100을 지지하고 나서 선물로 매매를 가지고서 완만히 지금 그 저점 올리면서 그 에너지를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코스피가 그 상승 각도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방향성 자체가 상승으로 잡히고 이게 완만히 올라가는 모습들은 긍정적이고요.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따르는 밸류체인 업체들 그래서 성장 기술주들이 이제 반격이 6월달, 7월달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적정 주가가 8만 원이지만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 적정 주가 산정을 하면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반영된 시점부터는 삼성전자 랠리가 가능하다 보고요. SK 하이닉스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도 적용해도 적정 주가 15만 원 정도 나오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22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인 이유는 올해 실적도 반영되지 않는 주가 수준이다라고 봐서 저는 시장이 분명히 지금 어쨌든 주가는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런 그 실적이 반영된 시점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히 그 반도체 대표주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 삼성전자 여전히 매력 있게 보시나 봐요. 사장님? 네, 이제 삼성전자 지금 이제 살 때가 됐다는 거죠. 지금 포인트가. 아, 지금 시점에서. 5월 31일 날 매수 타점이 나왔거든요. 이제부터 좀 반등이 시작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48조, 내년에 61조인데 48조의 영업이익 비해서 10배 적용하면은 480조 적정 시가총액이거든요. 그게 이제 8만 원 초반이고 61조의 10배 곱해서 610조를 적정 시가총액 본다면 그 1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년 실적이 반영된 시점이 보통 이제 6월 달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많이 내거든요. 또 수출 데이터 보고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도 많이 나와서 컨센을 다 상회를 대부분 했기 때문에 특히 코스피가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거나 좀 반영하는 시점이 보통 6월 달에 리포트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6, 7월 달에 그 하반기 그 내년 실적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 여력을 한 10만 원 정도 수준까지 보고 지금 이제 신규 진입도 괜찮은 그런 구간에 왔다라는 의견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의견들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서 좀 신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이제 뭐랄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매력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훨씬 상회하는 다른 업종군들의 수익률이 더 높아서 상대적인 투자 매력은 좀 떨어진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심을 갖는 분들에게요. 그동안 그래왔던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지난주 최근에 이제 뭐 대한항공 같은 거 말씀드려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 추가 상승 나오면은 좀 차익 관점에서 보고 있거든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다 팔진 않더라도 분할 차익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미리 좀 그 올라갈 주식을 미리 저점에서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8만 원 밑으로 크게 하락하기 자체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에 움직였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뭐 PQC가 있다고 하면은 그 Q의 어떤 그 하락에 의해 밸류에이션 하락의 요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P는 상승하고 C는 괜찮고 Q의 하락이 좀 그 밸류에이션 떨어뜨렸던 건데 근본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거예요. 멀티플이 떨어졌던 거고요. 뭐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PBR 뭐 2배 정도 줬던 거를 뭐 1.9배로 낮춘다든지 이런 요소들인데 좀 그 차량용 반도체 스테디로 인해서 되게 이제 파장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Q의 하락은 더 이상 좀 진행되지 않고 최근에 P의 상승 계속 이어지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랜드 가격이 예상보다 더 많이 그 트랜스포스에서 어저께 랜드 가격 그 전망치 3분기 상향 전망치도 올렸다든가 P의 상승이 이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그냥 편안하게 담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반도체주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이창원 차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김태성 팀장님께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죄송한데요. 네. 자,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네. 자, 김태성 팀장님의 관심주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